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조영내과 장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빈혈의 종류 그리고 특히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철결핍성 빈혈은 무엇이며 과다출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빈혈이라 하면 피가 모자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질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생성하지 못하는 빈혈, 그리고 피가 생겼는데 빨리 파괴되는 빈혈, 이런 용혈성 빈혈이 있지만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대부분 만성 실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임기의 여성분들은 생리량이 과다하여 철 흡수보다 철 소실이 많을 경우에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또 임신 시에 철분 요구량이 많을 때 그것을 못 따라간 경우에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출혈도 피가 소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빈혈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간의 피로감, 쇠약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습니다. 빈혈이 심해질수록 운동 시 호흡곤란, 빈맥, 하지에 쥐가 많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들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빈혈을 방치할 경우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우열성 심부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결핍성 빈혈은 적절한 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철분을 보충하여 철결핍성 빈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입니다. 자, 철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우리 몸에 가용하는 철분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철결핍성 빈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철분 보충이 철분제나 아니면 철분 주사를 통해서 보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철분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에는 매우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 또 간, 그리고 계란 이런 것들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였을 경우에 철분의 흡수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비타민 C가 많은 주스나 과일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임신 중인데 출혈도 없고 음식 섭취도 잘하는데 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나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장량이 약 5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혈색소 양은 18에서 30%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이 약간 농도가 옅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혈색소 양을 증가하기 위해서 음식만으로 우리가 철분을 보충하게 되면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철결핍성 빈혈 산모가 있는 경우에 영유아가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확률은 7배가 높습니다. 따라서 임신 시 적절한 철분의 보충은 임신의 관리와 출산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밤잠을 많이 설치는데 이것이 빈혈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밤에 자기 전에 다리가 저린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벌레가 지나간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철분 부족입니다. 따라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을 때는 밤잠을 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꼭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혹시 빈혈이 있는지 철분이 모자란 게 아닌지 라는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빈혈이 암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에 특히 혈액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에 암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철결핍성 빈혈로 처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재환자의 한 5%의 환자에서는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남성분들 40대 이후 노인분들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장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빈혈의 치료는 어떠한가요? 철결핍성 빈혈은 철분을 보충함으로써 빈혈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혈이 심하거나 아니면 혈액암에 의한 빈혈, 특히 골수부전에 의한 빈혈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로서 수혈이 있겠습니다. 수혈은 남의 피로 피를 보충해주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수혈은 좋은 치료는 아니겠지요. 남의 피를 맞는 것은 결국 일시적으로 빈혈을 개선하는 경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수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주 응급 상황에만 실시하는 치료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에 있어서는 철분 보충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철분 보충하는 방법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구용 철분제와 주사용 철분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경구용 철분제는 복용이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비, 설사, 위장장애 등의 단점으로 인해서 장기간 복용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사용 철분제는 과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복용량을 단기간에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널리 사용하고 있고 저희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빈혈 증상들이 빨리 개선이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